제가 음을 소거한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뭔가 항상 어설프죠? 다시 시작했어요. 자, 앞에 한 부분은 잘 업로드가 됐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분 집중 명상의 주제가요.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 2분 집중 명상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자, 근심 걱정과 고민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근심 걱정과 고민이 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요거 하나면 이게 근심인지 걱정인지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자,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아휴, 요즘 사는 게좀 어떠세요? 뭐 이제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뭐 그렇죠. 이건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우, 좀 어떠세요? 이건 근심 걱정이, 아휴, 아이 참, 이거는 근심 걱정이고요. 고민이 많은 건, 아, 그렇구나. 톤이 일정해요. 그리고 아, 톤이 밝아요. 고민은요. 물론 이제 고민할 때는 집중하기 때문에 고요한 듯 보이지만 머릿속과 심장은 막 전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집중해 보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근심과 걱정은 톤이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아, 사는 게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근심 걱정인지 고민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걱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고민 아니에요. 하지만 고민은 삶을 발전시키고요. 근심과 걱정은 나의 발목을 낚아챕니다. 주저앉게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게 근심인지 걱정인지 고민인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셨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근심과 걱정은 그냥 근심과 걱정일 뿐이에요. 삶을 발전시킨다든지 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의 생각의 끝바닥, 밑바닥을 보면, 아, 난 우리 애들이 걱정이 돼서, 아, 난그 상황이 걱정이 돼서,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는 건두 번째 포인트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발전되지 않을 거라는 무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 죄송해요. 땀이 막 흘렀는데 뚝뚝 떨어져서 수건이 다 젖었거든요. 선물 받은 아주 예쁜 수건인데요. 고이 모셔놓는데 이게 젖을 정도로 닦았더니 찬바람과 함께 막 재채기가 나네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래요.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건 상대방이 발전되지 않을 거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아, 고맙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일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뭐야? 나 계속 이렇게 살것 같아서 지금 걱정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 이러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주저앉게 하고요. 상대방은 무시받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파트는 고민은 발전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을 갖게 돼요. 고민이라는 건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파트에 들어가고요. 근심과 걱정은 지금 상태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두운 상태, 어리석은 상태, 무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지의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과거에 매달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이고, 어떡하니? 너는 발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아 오건데, 지금 이제 이 현재 상태도 괴롭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이게 근심과 걱정이거든요. 결국은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생각도 거기에 고착돼 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은 삶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아, 내 어리석은 마음이 드러났구나. 이거 부끄럽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일어났을 때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이 지금의 세 포인트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감정인지 내 생각은 어디에 머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명상에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근심과 걱정이 무가치한 거라는 걸 머리와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멀어질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게 하는 그런 명상 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때는 숨이, 어떡하니? 이렇게 되면서 다운이 되고 억눌리면서 폐의 긴장도 더 갖게 되고 심장도 더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톤이 우선 안 좋아지고요. 거기에 기미가 끼는 것도 하나의 보탬이 되게 돼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기미가 가득하죠. 예, 뭐, 쿨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예 뭐, 잘 넘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잘 넘어갈 거야, 내가. 하고, 좀 고민 좀 해볼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삶의 언덕을 넘어가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표정도 밝을 뿐 아니라, 우선 목소리 톤도 밝게 되고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 필요 없는 무게를 그림자처럼 크게, 융이 얘기하는 그림자죠. 그 그림자처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게 부담되고 싫어요. 아휴, 막 이러기 때문에 짜증도 나요.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 명상을 할때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숨이 톤 다운돼서 긴장되어 있다. 이럴 때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숨이 살아나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되고요. 심장과 머리에 있던 압박이 조금, 과도하게 긴장됐던 게 덜어지면서 명쾌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밝게 볼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만으로도 지혜로움은 밝혀지게 되고요. 감정에서부터 나는 한 걸음 멀어지게 되어서 조금 고요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을 하시면서 내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건 발전적이고 변화되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건 가치가 있지만 아휴, 아휴 하면서 머리를 무겁게 하고 심장을 무겁게 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 삶 자체가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는 있지도 말라고 하죠. 그 어려운 마음이 나한테 같이 오니까 가치 없다고 해요. 그 어리석음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아휴, 아휴, 아이고
됐어. 아이, 그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신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떠나가는구나. 나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내가 발전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상태로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좀 점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 집중 명상을 하시면서 그런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어리석은 상태가 나를 짓누르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분을 집중해서 복식 호흡을 깊게 하시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하나 잘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 숨이 깊게 들어가면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머리와 심장을 무겁게 하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다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쉬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긴장되어 있고 눌려있던 숨을 시원하게 펼칩니다. 심장을 열고 뇌를 열어서 심장과 뇌를 압박했던 근심과 걱정, 불필요한 생각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2분 짧지 않죠? 그래서 계속 수단이 바따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명상 주제와 함께 숨을 고요히 마시고 내쉬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단이 바따 들어가겠습니다. 늙음의 경. 참으로 이것도 한 10절에서 끝나는데요.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100살도 못 되어 죽습니다. 아무리 더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 슬퍼하지만 소유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덧없는 것이라고 보고 제가의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현명한 임은 이와 같이 알고 내 것이라는 것에 경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수 없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수 없습니다. 살아서 이름이 불리던 사람들은 눈으로 볼수 있고 목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이 죽어버린다면 이름만이 남아 불릴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원을 보는 성자는 소유를 버리고 유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명상하며 유행하는 수행승이라면 정신적으로 멀리 여임을 좋아하고 자신을 존재의 영역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인색함도 연꽃잎 위에 물이 더럽혀지지 못하듯 그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
연꽃 위에 물방울이 더럽혀지지 않듯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의 성자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받아들이거나 머리로 인지하고 감각으로 인지한 그것에 성자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데요. 청정한 님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으로 청정을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의해서 청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탐착하지 않고 탐착을 떠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침으로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다 하는 건데요. 늙음의 경, 이거는 우리가 다 늙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주변을 살피는 지혜로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될 건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감정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감정을 건드리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말하는 꼰대 같고 정말 그 함께하기 싫은 아우 저 늙은이라는 얘기를 들을지는 내 말과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줄이라고 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어인데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나이 들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주위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를 너무 보고 느끼니까 말 많은 노인, 내 목소리 톤이 높은 노인,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이기적인 나눌 줄도 모르고 내 것만 아는 그런 노인이 될까 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이제 쉰다섯, 넷이니까 이제 곧 쉰다섯 되고 60이 곧 되죠. 그래서 아, 난 그렇게 정말 늙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좀더 겸허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꼰대처럼 고집스럽게 남의 얘기 듣지 않고 내 말이 맞아. 막 이러면서 나의 주장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막